조금 하다가 아 요즘에 내려간 말 그럼 다른 나 가갖고 욕하고 있다니까. 근데 보면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 아 그쪽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 멘탈이 잘못된 거야. 그게 많았어 나는. 그러니까 해보는 데까지 좀 왜 쫄아?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소리 내는데 뭐 돈 주고 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보면서 좀 맞춰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왜 안 내냐는 거야. 실수를 줄이고 싶으면 연습. 아니 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김나박이. 김나박이 얘들아 왜 우리가 김나박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 최소한 20년 이상 노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얼만큼 하면 김나박이처럼 노래 부를 수 있을까? 20년 해 계세요. 다시 태어나야지. 오 20년 해. 아니 선생님 저는 나홀처럼 부르고 싶어요. 나도. 다시 태어난다 한다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어. 그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나야 김나박이가 되지. 어? 선생님 박효신 처음 어떻게 불러요? 박효신 맞게 나도 그렇지. 하고 싶어. 박효신님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말도 안 되게 해요 여러분. 진짜 다들 20년을 해도 될까 말까 해. 그러니까 그리고 베스트의 컨디션을 맞추고 징크스를 다 가지고 콘서트 올라가고 그 김범수님이 그 라디오스타 나왔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콘서트를 딱 했는데 준비를 너무 잘했대. 하루 전날까지 병원 딱 갔다 왔을 때도 근데 콘서트 당일날 후두유가 안 급성후두금 날라간 거 그래갖고 그 트라우마 생겨갖고 1년 동안 방송을 안 했다잖아. 2년 동안. 그래서 저 안식년 가졌었잖아. 그래갖고 휴식하고 근데 딱 그때도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병원을 갔는데 어? 왜 하루 만에 이렇게 돼지가 된 거야 의사도. 그래갖고 근데 이걸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콘서트장을 딱 가서 첫 곡이 오직 너만이라는 노래 오직 너만 그걸 했는데 안 올라가 목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올 환불을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김연우님도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 그렇게 대프로 가수분들도 자기 컨디션 관리를 최대한 다 했다 해도 그게 안 될 때가 있는 거고 사람인지라 맞잖아요. 맞지. 그게 맞지. 그분들도 그렇게까지 연습을 하고 그 목소리를 가지려고 더 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한 달 만에 저 MC 더 맥스 뭐 될까요? 맥스다 씨. 나 진짜 맥스로 쳐. 맥스로 쳐야지 맥스로 맥스다, 진짜. 이게 맥스다 씨. 지금은 그 연습의 그 양과 그 가치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아까 후두다 뭐다 그래.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면서 뭐냐면은 내 연습 양이 줄기 시작하겠더라고 애들한테. 그래. 다 나눠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고기를 발골하고 굽고 이거를 생으로 먹어봤다 설사도 한번 해보고 막 해서 연습을 이만큼 쌓아오면 선생님하고 그거를 갖다가 자기한테 맞는 그렇지. 그걸 그치. 찾아와야 되는데 피드백이 되지 그때부터는. 네. 요즘은 너무 인터넷이나 뭐가 막 제가 또 나오잖아 지금 엘브리슨 같은 꺾기는 어떻게 하냐 그만큼 하라고 노래를 일단 존나 꺾어봐. 꺾어봤어? 일단 뭘 꺾어봤어 일단? 모가지를 꺾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 일단 꺾어봐. 그럼 예를 들어볼게 내가 보이스투맨의 릴렉스 유얼 마인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앞부분이 꺾기로 시작하거든. 오예예 이만큼 꺾어봤어요? 내가 이걸 꺾으려고 있잖아 한 달 동안 꺾었었어. 그래 한 달 만에 그래. 그리고 이거 봐봐. 재능이야. 아니지 그 전에 다른 R&B를 많이 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와우 막 이렇게 꺾었어. 그럼 처음에 와우 와우 막 안 꺾이잖아. 그럼 하나만은 따야지. 하나만 따야지. 와우 이렇게 해야 돼. 예예 Come on, come on. 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거를 애들이 놀라더라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당연하게 했는데 제가 꺾기를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꺾기가 뭐냐면 다 알 거야. 브라이언 맥나이의 라이브 인 서울 원 라스트 크라이 마지막 부분 정말 이걸 진짜 6개월을 했나봐 그러니까, 몸에 익을 때까지 그러니까 연습량이 실력을 비례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이게 답인 거지. 왜 연습을 안 하고 그래? 이런 꺾기들이 이제 몸에 익고 익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른 노래들을 하면서도 그냥 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꺾기가 없는 노래인데도 꺾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뭐 그냥 발라드를 불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인 걸 같은 노래를 해도 사랑인 걸 이게 되게 간단한 거죠. 진짜 한 번 꺾이잖아요.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이런 그렇지. 밴딩을 이런 밴딩도 꺾기를 해봤던 사람이 하는 밴딩과 안 해본 사람이 하는 밴딩이 달라요. 어색하지.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그렇지. 아무리 비워내도 이런 거 또 근데 쌤 방금 한 것 중에 사랑인 걸 이거 있잖아. 못 들어. 처음에는 사랑인 걸 이렇게 한단 말이야. 사랑인 걸 이렇게 이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들으면 얘기를 해줘도 모른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내가 늘려면 귀가 커야 된다는 얘기를 어, 그래서 맞아. 귀가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들을 수 있어야지 구사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예요. 우리 어차피 우리 알죠? 보컬 설전을 하는 이유 다 후드로 까기 위해서 방송하는 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 보컬 트레이너들이 쓸데없는 상술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렇지. 이거 보면 된다. 뭐가 돼? 안 돼. 내가 여러분 며칠 전에 올렸던 청기노사에서 그 얘기 기억 안 나요? 미안한데 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무시하고 시작한다고? 안 돼. 그렇지, 그렇지. 그만큼 안 한다는 것도 알아. 학생들이 니네들 안 하잖아. 아예 방송만 맨날 보고 영상만 보고 있지. 어. 보면서 보다 보면 언젠가 내가 뭘 되긴 돼, 뭘 되긴. 그렇지. 야구방망이로 진짜 머리를 도리도리로 까줘야지 진짜. 그래. 되면서부터 들린다니까. 어. 항상 그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알아야 들리는 거야. 맞아. 이게 알아야. 그게 답이야 이게. 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연습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 뭐 그래 뭐가 됐든 간에 뭐라 했니? 연습 많이 한다고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 맞는 방법으로 어. 연습하면 실력이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데 맞는 그 맞는 방법을 어. 어떻게 아냐고. 그렇지. 이게 어. 핵심이지. 이게 아니야. 맞다 아니다. 자, 이렇게 아니야. 얘기한다고 우리한테 돈 내고 배워라가 아니야. 에, 그 에, 뜻이 에, 아니라 에. 자, 오늘 와, 이 얘기가 더 중요하겠다. 오케이. 어, 나 지금 오늘 주제를 정했어. 씨발. 어. 나 주제 정했어. 뭐예요, 뭐. 어, 주제 정해졌어. 존나 딱 할 것 같아. 맞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 줄게. 여러분이 혼자 하면서도 맞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 줄게. 발성이란 건 있잖아요, 여러분. 존나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근데 그거를 한번 머릿속에서 잘 그려 봐 봐. 존나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진짜로. 발성은 호흡을 깊게 마셔. 마셔서 횡격막에 그 감각이 왔어. 그렇지 맞잖아. 하고 감각이 왔어. 오자마자 뱉어. 맞잖아. 어, 맞아. 오자마자 거기서부터 뱉어. 네. 서 나오던 그 호흡을 성대로 건드려. 어, 어, 통. 어. 그러면 신장으로 만들어줘. 어. 하고 아. 건드려주던 그 소리를 이제 유지하는 거야. 그렇지. 하. 그래. 이게 끝이야.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그리고 더 간단하게 뭐 고음은 어떻게 해요? 이걸 높여서 그래서 봐봐 자 높여 막 야 고음을 내는 거 알려줄게 호흡을 마셔 맞자 맞잖아 이거 꼭 나한테 좀 줘 이거 어, 제가 호흡을 마셔 마신 데에서부터 내보내 그때 내보내는 호흡이 조금 높아 하고 높은데 이제 성대 건드려 그리고 이걸 유지해. 그렇지. 핵심은 유지. 마무리는 무조건 유지야. 자, 자, 저음을 내고 싶어. 그러면 마셔. 호흡을 마셔. 그럼 아니, 마셔서 나올 때 아... 호흡이 낮아. 그래, 낮은 걸 성대 건드려. 아... 그걸 유지해. 근데 어느 어. 발음에서나 동일하게. 그렇지. 어. 그래서 발음과 발음 사이도 그렇지. 떨어지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유지 없어. 맞지. 그 유지 없어. 어. 유지. 마무리는 항상 유지. 와, 이거 무조건 써야겠다. 그래. 이거 내가. 이거지. 내가 뭐 호흡을 뭘 마셔 복식 호흡을 하니 뭐 횡격 먹고 막 이게 아니. 뭐 하고 두성을 쓰니 어. 횡격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마셔. 마셔. 뱉어 건드려 유지. 야 이거 틀어놓는다. 어. 틀어놓는다. 이게 다야. 그렇지 이게 다지 근데. 어.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얼마나 내가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느냐. 어. 이게 돼야 된다 이 얘기지. 그게 다야 진짜. 마셔 뱉으면서 건드려서 유지하고 그게 모든 발음이 돼도 똑같이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야. 이걸 이거가 되면 어. 끝. 그 유지를 하기 위한 게 이제 뭐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